흙을 만지면은 일단은 우리는 이제 흙의 양분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흙으로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흙 만지면 편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멍도 하고 요새 그런 세대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우리 시간도 잘 가고 그런 치유 효과가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풀멍도 하며 마음의 쉼표도 찍는 날. 대표도 휴일엔 좀 쉬어야죠. 안 그래요, 영석 씨? 이런 일은 오늘도 또 일하는 건가요? 지금 1년 2년 조금 안 됐어요. 예, 이제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오늘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직원들과 특별 면담이 있는 날. 농장에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가는 중인데 하우스 한 켠을 미리 내어주었다네요.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지금 이제 잘라서 다시 좀 작게 만들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작물 키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6개월 고생한 거, 한 6개월 고생했잖아요. 그럼 일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작물에 준비돼 있던 것도 시작도 못하는 거와. 그러니까 얼만큼 사실 정성을 많이 가야 되는지. 사실 평일날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내 거 더 돌보느냐고 고생들 엄청 했는데 허무하기도 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생계였다면은 진짜 힘든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를 안 하고 만약 성공을 했다면 또 뭐 저는 보기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는 미리 겪어보는 게 그러니까 거군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실패를 겪은 것도 큰 경험이다라고 그렇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 그렇죠. 그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네. 건데 많이 아플 것 같아. 저희는 이 이제 화해를 하면서요. 그동안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계속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재배를 하든 재배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식물의 특징이라든지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시작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잘 크던 게 뭐 한 일주일 지나 보면은 다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사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아픈 만큼 성숙해지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권 대표의 아들 오현 씨인데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죠? 이게 작약, 작약. 네네, 작약이고 저희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해보, 좀 많이 도전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좀 편한 걸 해도 되긴 하는데 괜히 한 거 너무 힘들어. 저런 식물이 바짝 말라버린 건가요? 뒤늦게 흠뻑 물을 줘봐도. 회복이 될까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은데요. 판매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재배 같은 것도 식물에 대해서 원천적인 것도 모르고 해가지고 좀 재배를 해보면 그 식물의 특성도 좀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짓고 있지만 이게 진짜 365일 내내 생각해야 되는 저처럼 그러니까 본인처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나를 가꾸듯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화훼 생산과 유통에 발을 담근 오현 씨. 계획대로 안 돼서 슬퍼? 에? 안 슬퍼?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행여나 아들의 어깨에 힘이 빠졌을까. 도닥여주고 싶은 아버지. 여기는 그래도 사람 사는 것처럼 심어놓은 것 같네. 사람 사는데요?
이랑과 고랑 사이를 함께 돌며 풀도 뽑고 아들의 마음 정리도 거들어줍니다. 힘든 건 없어? 힘들지. 아빠랑 일하려니까는 나는 좋은데. 싫은가 보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은 말이 없다. 사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숱한 시행착오를 디딤돌 삼아 걸어온 길. 권영석 대표와 같은 앞선 농업인들의 경험을 고스란히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농정원에서 마련한 현장 실습 교육인데요. 2009년에 시작해 현재 전국 101개소의 현장 실습 교육장을 운영 중입니다. 권 대표의 농장도 그중 한 곳이죠.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거 있잖아요. 네. 필요 없는 거. 네. 필요 없는 건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그죠? 내가 있고 여분이 나오죠. 이번엔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습니다. 앞으로 가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학생들도 작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와우. 그러면 저 밸브는 다섯 개죠. 아까 무지개. 농업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 우리 농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단순하게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 그런 시간도 좀 갖고 엄지 누르고. 첨단 자동화 시설도 직접 작동해 봅니다. 가유. 달려라, 달려라, 오빠야가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쌤한테 저 가고 싶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저 가야 되겠어요,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 꿈이 아까도 말했듯이 치유농업 쪽이라서 뭔가 다른 농장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실제 직업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더 배우고 싶었어요. 사회 쪽에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죠. 단순히 그냥 네. 민주 학생은 화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화해 쪽에 뭐 어떤 부분이 궁금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전반적인 거 아니면 뭐 시스템적인 거. 네, 더 자세한 시스템 방법이나 유통 방법을 알고 싶어가지고. 농업이 이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가 되길 누구보다 바란다는 권 대표. 나가서 그냥 농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농사 품목마다 각종 이제 전문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작물에 맞는 검증된 교수님들한테 학생들을 보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정부에서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충북 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교육 과정에 또 신청도 했고. 또 신청한다고 그냥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우수 농업인 양성 교육으로 해가지고 미래 농업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과의 현장 실습 교육을 마치고 권 대표는 인근의 오산시로 향합니다. 이곳에도 권 대표의 농장을 닮은 키가 훌쩍 큰 하우스가 보이는데요. 치유 농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잘 지내셨죠?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다. 네, 명절 잘 보냈어요. 어떻게 휴키로 그동안 키우시면서 네.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네, 어려운 건 없는데 네. 지난번에 처음에 이거 갖고 올 때 네, 네. 꽃이 많이 필 거라고 했는데 네, 네. 저 종류만 지금 이제 꽃이 피고 네, 네. 다른 종류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 아, 저 꽃대는요, 휴키라는 이파리를 네.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꽃대 의미를 두시 마시고요. 네, 네. 꽃대는 잘라버리세요. 네, 그건 꽃대를 예, 잘라셔야 네. 이파리가 더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권영섭 대표는 지자체와 손을 잡고 소외계층을 위해 재능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화훼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조언과 함께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세밀한 재배 기술도 알려드린답니다.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아, 재미가 있어요. 또 했는데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저기 정성 들어가고 저기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네. 뭐든지 그 재미로 해야지. 네. 네.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꽃 키운다는 게 식물 키운다는 거 힘들다고 하던데. 누가 힘들어요? 아니, 나는 재밌던데. 잘 추구니까. 네. 사랑을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듬뿍 주시면 되죠. 정성들을 해야. 네. 그 물만 너무 듬뿍 안 주시면 돼요. 사람은 많이 주시고 네. 물만 듬뿍 안 주시면 네. 돼요. 물은 적당히. 본래 이곳은 마을의 오래된 공동묘지였습니다. 주민들의 발길에서 밀려난 이곳에 초록빛 화훼시설이 지어지고 소외 계층을 위한 자활센터 교육장으로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죠. 동료분들하고 화합도 굉장히 잘 되시고 그래서 저희 오산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이 화훼사업단이 가장 모범된 사업단으로 지금 지자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다 애착도 가시고 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착이 가는 햇살처럼 바람처럼 전해지는 초록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요 그냥 했는데 이제 조금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알면 알아주면서 이제 조금 더 알면 더 어렵다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커가니까 이제 뿌듯해지는 거죠. 나도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 제 목표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에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진짜 제 사업을 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아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권 대표. 아무리 바빠도 절대 미루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수경재배식물연구동에 들르는 일인데요. 요즘 그를 가장 설레게 하는 일과랍니다. 일단은 저희는 생산농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통센터라는 화훼 유통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거는 이 동네 지역 농가들하고 전국에 있는 이제 화훼 농가들하고 같이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또 그분들이 하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는 또 시장을 장악을 한다든지 선의의 피해를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왕이면 저희는 농업을 개발하면서 공익적으로 미래 농업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이 쉽게 투자 못하는 부분 또 힘든 부분 그래서 수경식물 시장에 대해서는 쉽게 또 도전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생산농장의 일부를 이쪽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하는 거는 이쪽 수경식물에 대한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에 흙 대신 하이드로볼이라는 친환경 물질을 넣어서 키우는 간편한 재배 방식을 제안하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 초록이 한 발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딸 오윤 씨와 함께 딸의 일터로 향합니다. 대표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말이죠. 뺄 거 빼고 여기부터 꼬꾸서 뺄까? 오윤아? 20개. 네, 20개. 도착하자마자 농장에서 가져온 화분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데요. 한눈에도 계절이 보입니다. 역시 10월엔 국화가 제일이죠. 빌딩 숲속에만 있으면 쉽게 보기 힘든 자연의 향기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가든이 카페 매장이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꽃이 그동안은 나를 위한 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꽃, 선물하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자꾸 소비자 쪽으로 자꾸 친숙함이 있고 자꾸 대중한테 노출이 돼야 꽃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소비자 쪽에 가깝게 가려고 만들어놓은 매장이에요. 꽃과 식물, 책, 그리고 커피가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 초록에 둘러싸여 잠시 머리를 식히고 조용히 마음을 헹궈내기에 덥는 공간입니다. 사실 도심 속에서 잠깐 식물들 사이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식물 이런 거 관상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심 속에서 힐링? 그런 거를 저희 중점으로 잡고 있어요. 예. 컨셉으로 네. 근데 사실 원래 여기 다 식물로 더 원래 꾸며져 있었는데 손님들 오면 뭔가
여기 보이지 않고 다 막 분주하잖아요. 지금 평일이어서 조금 덜 분주한데 주말엔 많이 분주한데 식물 사이에서 마시니까 더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셨었어요. 예. 이토록 이로운 초록이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초록이 되길 그는 바랍니다.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규모화는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규모화는 이루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건비는 어차피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인력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현재. 근데 여기서 이대로 가다 보면은 저희도 한계 기업이라는 걸 사실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4차 산업 연계해가지고 남들보다 차별화되는 시장, 또 차별한 제품, 이거를 빨리 개발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지만 저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커피 한 잔은 필수품이 되었지만 꽃은 여전히 사치품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권영석 대표.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꽃을 선물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꽃을 소비하세요. 라고 말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신이 눈 뜨고 당신이 잠들 때 그 곁에 꽃이 있다면, 초록이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싱그러운 삶인가요? We belong. So let's just take our time as we sail along. Someday we will find where we belong.